웰컴 투 코리아. 저 오빠 운동한다? 손에 굳은 살 뒤집어져. 웬일이야. 뒤집어져. 우리 바텀 못해요, 매우면. 우리 서비스 왜 주는 거야? 나 알아보고 주는 거 아니야? 피곤해. 변호사라는 거야. 로열이래. 너 어떻게 나 국제 결혼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꽃다발 딱 두 개를 주는데 오 웬일이 완전 침대를 뒤집어져. 손이 나보다 크더라. 크고 길어. 어머 왜 이렇게 좋아해? 자기 것도 아닌데? You're pregnant. You're a baby? Yeah. Shoot me down with sugar cane, cellophane and all that's in between. Shoot me down with lethal aim, baby girl, I won't tell a thing. 이제 체크아웃하고 상하이 홍차오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기차역까지 전철 타고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지금 호텔에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차역 들어가려면 신분증 검사를 해야 돼요. 내국민들은 QR코드 입력할 수 있는데 저는 여권을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나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안 검사를 합니다. 아니 승강장이 왜 이렇게 넓어? 와 완전 끝에서 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기차가 엄청 큰가 봐. 순식간에 확 지나갔어. 기차가 엄청 빠른데 생각보다 소음도 별로 없고 되게 부드럽게 달립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뭐 먹는 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저 빼고 다 맥도날드를 사왔나봐요. 원래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을 가려고 했었는데 10만원대로 구할 수 있는 항공권이 막 오전 7시, 8시 막 이때 있는 거예요. 자야 되잖아, 못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냥 비슷한 가격대에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기차를 타고 가기로 생각을 했고 이 시간대 비행기를 타면 한 40만원 돈을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중국을 한 번 더 온다. 한국 중국 왕복 항공권 값을 하더라고. 국내선인데도 불구하고 안 타본 기차도 타보고 뭐 색다른 경험하는 거지 뭐. 베이징까지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4시간 반이 걸립니다. 택시 잡는 것도 일이야. 이렇게 택시가 한 번에 싹 들어와가지고 정해진 또 인원수만큼 입장해가지고 이렇게 택시를 골라 잡아야 돼요. 진짜 인구수 많은 나라다워. This is our hotel address. 어머 어떡해. 또 영어 못하시는 기사님 배정도 받았어. 중국은 다 좋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가려면 꼭 중국 주소 이런 거를 꼭 제시를 해줘야 돼요. 택시 기본 요금은 13위안부터 한국보단 저렴한 것 같아 확실히. 베이징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기너스 여신상 같은 게 있고요. 갤러리 아니야? 무슨 호텔 입구가 이렇게 세련이야? 객실층에도 뭐 미술 작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숙소를 소개합니다. 짠! 일단 여기가 화장실 겸 샤워실이고요. 어머 똥 싸는 모습을 이렇게 침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침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상하이가 좀 더 신식 호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아담하고 가성비 좋으면서 일단 클럽과 가깝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중국 돌추가 웰컴 투 베이징이라면서 이렇게 음식, 음료, 그리고 과일, 후식까지 주문을 해주셨어요. 씨에씨에 침 고이는 거 봐, 미쳤다. 뭐야? 이게 1년 동안 딱 3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만든 양매 주스래요. 대륙의 스케일은 역시 남다르다. 우리는 보통 모든 거참한 10개, 만화에 10개 이러잖아. 이거 3일치 아니야? 웬일이야. 너 어떻게 다 먹어? 꽃이 천국. 보내주신 똘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쉐쉐. 나 상하이 호텔에서 개망신당했잖아. 상하이에서 같이 놀던 한국인 친구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친구 짐을 병실에다가 짐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프론트에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자기 지금 병원에 있어서 내 친구가 짐을 대신 빼주고 체크아웃을 해줄 거다. 나한테 타이핑을 해가지고 직원 보여주라고 중국어로 이렇게 장문을 해서 보내줬어. 전에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냐면, 언니 중국 가가지고 좀 써먹을 수 있는 이쪽 영어들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 숫자 1이 탑이고 바텀이 0이고 막 워실링 이러면 나는 바텀이고, 이런 용어들을 언니가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카톡으로 쳐준 게 있거든? 여자들 그 BL 용어로는 광공, 게이들 용어로는 강탑. 그게 중국에서는 나장지래. 나장지가 뭐냐면 말뚝 박는 기계래. 팡팡팡팡팡 이렇게 하는 말뚝 박는 기계를 나장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대. 카톡을 쳐준 거를 내가 써먹으려고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게 있었어. 호텔 직원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공지사항을 보여준 거야. 그 직원이 보면서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 봤는데 다장지가 나오는 거야.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이부치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 여권번호로 다시 보여줬잖아요. 나 이제 그 호텔 못 가. 어제 하루 종일 숙소에서 배달 음식만 먹어가지고 오늘은 좀 숙소 밖으로 외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에디가 베이징으로 또 오거든요. 그러면 또 클럽 투어 하느라 바빠가지고 여행다운 여행을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산리툰도 가고 왕징도 가고 할 예정입니다. 산리툰은 막 패션 브랜드 매장들, 막 코스메틱 브랜드들, 식당과 카페 이런 것들이 싹 다 몰려 있어서 베이징 여행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근처에다가 숙소를 잡으면 굉장히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따 저녁에 왕징에서 우리 한국인 똘추랑 같이 훠궈 먹기로 해서 점심은 간단하게 파스타 먹는 거로 할게요. 오, 파스타 되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가 보네? 면 종류 완전 많아. 이거 바질 디스 이거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오케이 제시 저 오빠 이쪽 같아. 아무리 봐도 날 너무 쳐다봐. 깔때 귀여워. 꼬불꼬불해. 창가 자리에 원래 손님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갔거든요. 저 자리 좀 혼난다. 옮겨달라 그럴까? 니하 Can I change here? 漂亮. 谢谢. 파우치. 파스타까지 나왔습니다. 자, 통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손을 넣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뭐가 나옵니다 이제. 버섯이 했나? 어머, 뒤집어정 모델인가봐. 어머, 완전 프로페셔널해. 웬일이야. 뒤집어정 쉬라이. 섹시. 저녁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냥 아이 쇼핑이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 되게 특이하네 이것도 디자인이. 어머, 사이버 전사야? 메종 마르지엘라랑 콜라보를 했나봐요? 세상에 에일리언이야 뭐야. 너무 미래지향적이야 이거는? 그럼 이건 예쁘다. 넌 너무 다 잘 어울려. 웬일이야. 애플스토어도 한번 가볼게요. 14 프로가 딱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프로 맥스까지 넘어가면 너무 커가지고 이거 떨어뜨리면 완전 와장창 깨질 것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똘치들? 뒤에 카드지갑 달려있는 이런 케이스도 너무 예쁘다. 이런 게 편하긴 편해. 이런 거는 너무 귓구멍에 꼭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불편해. 근데 스트랩 너무 예쁘다. 완전 LGBT 컬렉션 같아. 뭐 진짜네? 프라이드네?
역시 우리 앰플의 팀쿡 선배님 존경스러워 레스펙트풀해. Can I try it? 태어량? LGBT 컬렉션 가시. 여기는 왜 술을 파니?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들마다도 이렇게 판매하는 게 다른가 봐요. 이것도 처음 보는 디자인 같은데? 나라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라 시그니처 머그컵 같은 거 모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좀 빈티지스러운 가방.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건 뭐야? 줄넘기야? 핑크 드링크 마셔볼까? 응? 맛이 이렇게 끼스러워. 이제 숙소 가서 SD카드 정리하고 그다음에 왕징으로 넘어가서 쫄추랑 같이 훠궈 먹고 중국인 오빠랑 바 가가지고 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알찬 베이징 여행이야. 호텔에서 쉬다가 이제 왕징 코리아타운으로 훠궈를 먹으러 갑니다. 왕징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큰 건물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게 소호 건물인가 봐요. 여기서는 막 공연도 하고 있어요. 왕징이 코리아타운으로 유명하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한국 식당들이 보여요. 찜닭부터 냉면 같은 거 막 팔고. 그 왜 신도시에 있는 그 호프골목 같은 거 있죠? 막 상가들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막 야외 이렇게 테라스에 호프들 있고. 와라와라 너무 오랜만이야. 옛날에 와라와라 많이 갔었지 남자 만나러. 반가워. 왕징 떨추. 덕질하던 유튜버 만나러 간다 이랬더니 집에 오는 거지. 너무 일찍 보내버릴 거야 나. 나 늦게까지 안 잡아둘 거야 절대로. 근데 이따 어디 가세요? 이따가 그 뭐지? 구어마오? 거기가 약간 여의도 느낌이라 파 이런 게 많아요. 안 그래도 연락한 오빠가 같이 와인 마시자고 오라는 거야. 변호사라는 거야. 로열이래. 너 어떻게 나 국제 결혼하는 거 아니야? 번개하자 뭐 그런 얘기 어디 호텔이야 막 이런 연락은 정말 많이 오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너 베이징이야? 너 내일 시간인데? 너 내일 나랑 술 한잔 할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괜찮아요 저 오늘? 갑자기 하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풀어볼까? 나 이러고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중국 남자들 너무 스윗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데이트했을 때는 그게 있었어. 왜 가방 들어달란 말을 안 해? 이런 거예요. 내 가방 내가 주는데 왜? 이랬는데 그거에 완전 쇼크 먹은 거죠. 저는 쇼핑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와 명품이다 이러는데 사줄까? 이래요. 그래서 아니? 이러면 왜 사달라고 안 해? 이래요. 도대체 넌 누구를 만나고 다닌 거야? 어제도 이제 나 중국어가 안 돼가지고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막 영어 메뉴라든지 그림 없으면 주문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러니까 그러면 그냥 호텔에 있어 내가 시켜줄게 이러면서 삼시세끼를 다 보내주는 거야. 어머. 사육 담는 줄 알았잖아 호텔에서. 나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뺏기고 얻고 계세요? 아 뺏기고 계세요? 다시 돌려줄 거야. 벌써 돌려줄 거야. 땅인 청땅. 여기서 훠궈를 먹는 거예요? 네, 밖에서. 바람도 시원하고 냄새도 너무 좋다 진짜. 나 미쳐버려 진짜. 어머 이거 원피스 펄럭거리는 거 너무 예쁘다. 뭐야 여신 같아. 훠궈 여신. 어떡해 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쁘다 진짜. 이거 보면 일단 빅토리아 시크릿 같아. 찍어서. 양고기 드세요? 없어서 못 먹지. 매운 거 잘 드세요? 그럼요. 근데 너무 매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그래도 오빠 만났는데? 근데 마늘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키스 못 하잖아 이거 먹으면. 은지, 지혜씨. 파우치코 오고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어. 세상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그 배트라비스에 들어가는 그 드라이 아이스 아주 한가득 부어버렸어 여기. 와우. 와이 호거, 와이 왕징, 와이 은지. 다 드실 줄 알지 않아요? 이거 먹을 줄 알아요. 7, 8번 하면 이렇게 말리거든요. 너무 맛있어. 완전 호들 거들해. 이게 생긴 건 솔직히 좀 걸레짝 같잖아. 그렇지, 좀 마대 걸레 같잖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독버섯 같아. 원래 예쁜 버섯은 조심하라 그러거든. 왕징 여신. 와이 왕징. 근데 난 몸에서 호거 냄새가 어떡해? 프릴레야 멘트. 아니요 저는 마약 아니에요? 우디 하면서도 약간 좋아 이런 향기. 향의 이름은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오늘 잊지 않기만 할 거야. 밖에서 근데 바람 쐬고 뿌리세요. 그래야 좀 빠지고. 나 오늘 스테이크 먹고 시작할 거야.
아빠도 어저께 와인 마시고 꽃 선물 받았다? 호텔 오는 택시 잡으려고 택시 기다리는데 그 앞에 이렇게 꽃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만난 분이 이렇게 꽃을 사줬어요. 너무 스위트해. 향기도 너무 좋아. 나 진짜 베이징 와가지고 너무 사랑받고 있어, 솔직히. 북경이 미래다. 네. 나는 중국 음식도 입맛에 너무 잘 맞고 중국 사람들이랑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베이징으로 이민 올까? 고수가 아주 잔뜩 들어갔어요. 너무 맛있어요. 니하오. 베이징 왕징 여신. 어머, 은지 뭐야? 빨간불 철거 신호등이야 우리? 은지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어, 바캉스가? 두 병 마셨고 와인 두 병. 둘이서요? 그래도 와인을 사줬으니까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입술을 줬어. 어, 어 진짜? 그는 나에게 술을 줬고 나는 그에게 입술을 주었다. 아니 어제 사진에서 손만 딱 보였는데 손이 너무 예뻐요. 손이 나보다 크더라. 어머. 크고 길어. 어머. 왜 이렇게 좋아해? 자기 것도 아닌데?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길거리 할머니들이 이제 택시 잡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호객행위를 하긴 했었어. 근데 이 사람들 안 그러면 우리 계속 귀찮게 할 거야. 그냥 돈 줘서 보내는 게 나아. 이러고 나한테 꽃다발 딱 두 개를 주는데 오! 웬일이야. 완전 침대를 뒤집어져. 베이징 is the future. 근데 약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오빠상이긴 한 것 같아요. 난 어느 나라에서도 좀 팔리긴 하지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이목구비가 약간 눈, 코, 입 약간 이런 거 알죠? 진 눌렸다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눌린 느낌 아니에요? 아니요, 세다고요 다. 아. 이렇게 중국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빨간 드레스에 금장식을 한대요. 너무 하기 싫어. 아니면 두 번 해. 아, 스타일 달라서. 아, 그래. 어, 여기서는 중국 전통 느낌 나게 빨간 색깔 입고 하고 치파오 이런 것 같은 거 입고 하고 출리 마냥 부채 들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곱게 차려 입고 한복 입고 전화 이런 느낌으로다가. 시차하이. 한국어라면 좀 약간 욕 같아. 24회. 아, 너무 이쁘다. 와. 영화 속 현장면 같아 진짜. 이렇게 인력 같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슈가발 피치 오롱. 위에 상추가 올라갔어요. 사진은 이쪽이 예쁠 것 같은데. 아, 빨리 나와. 특별하다. 잘생겼어. 이거 전화 시켜놓고 오마카가 먹니? 잠깐 이 사람들 앞에서 나 포즈 취해야 되잖아. 잠깐 해볼게. 나 할 수 있어. 나 인플루언서니까. 인플루언자니까. 나 되게 민망해. 앞에 사람들이 쳐다. 아니야,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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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배경보다 얼굴이 더 돋보인대요. 제시에. 피아오량. 피아오량. 쉬아이. 한거 물어봤어 옆에서. 배우냐?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왕홍이라고 했어. 왕홍이라고 했어요. 뭔지. 너무 잘 나왔던 것 같다. 나 팔뚝도 두껍게 나왔어. 광탁스럽게. 따뜻한데. 나는 사실 대충대충 찍어도 바로바로 화보가 나오니까 금방 찍고 나오는데 저렇게 오래 찍을 일이야 이게? 나한테 가게 됐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얼굴이 문제였네 이러고. 뚜이부치 예뻐서 미안. 피아오량 뚜이부치. 아니 이거 눈치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봐봐. 뭔지? 엄마 사준 기호들에게. 은지. 저 예쁜 병원. 은지 나 이제 괜찮아. 은지. 은지. 구시 산산. 나 여기 너무 좋아. 여기 안 나올까? 이렇게 그림 걸려 있는 곳에서 밥 먹는 거 좋아하잖아. 은지 핸드폰 두겠어? 네. 핸드폰? 아니요 이건 개인이고 이건 일할 때 봤어. 대퍼폰 아니지? 아메리카노 메이슈 카페. 메이슈가 무슨 뜻이에요? 미국식. 서비스로 받은 식전빵. 우리 서비스 왜 준 거야? 나 알아보고 주는 거 아니야? 피곤해. 중국에서조차 이렇게 나를 알아보면 나 도대체 어느 나라를 가야 돼 이제? 我爱北京市这饭好吃并没是
카페 베이징 왕징 워워. 근데 진짜 생각보다 별로 못 드시는 거 같아요. 어제 허거도 보면은 많이 못 드시는 거 대식가 많으신 거 같아요. 미식가? 많이 먹으니까 배 퍼지게 먹는 거 너무 싫어. 배부른 그 느낌이 난다고 싫어. 오. But this is expensive. 이거 비싼 거니까 하나씩만 더 먹자. 이건 아깝다. 얘는 괜찮고도 버려도 되거든, 풀떼기는. 문제는 더 먹어? 은지, 짜이찜, 빠이빠이. 저 자는 동안에 에디가 이제 베이징 와가지고 이제 숙소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저희는 베이징 게이 클럽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궁금해요. 나 너무 떨려요. 들어갈 때 이렇게 꼬불꼬불 입장 라인으로다가 들어가야 된다. 목걸이랑 막 부채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위층도 있습니다. 굉장히 코지한 느낌이 나면서 수다 떠는 그런 곳이다. 다방 같은 느낌이다. 어머, 헬파나. 어디야?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봐. 어, 잘한다. 롱아일랜드. 마트. 하나, 둘, 셋. 게이클럽 갔다가 일반 클럽 갔다가 이제 해장하러 여기 로컬 푸드 레스토랑 가고 있습니다. 에디랑 김딸돌이랑 2대2 술관계하러 만두집에 왔습니다. It looks how chill. Bean milk, right? Bean milk. Why milk? Because we drink milk and we produce milk. 어? 하이쇼. You want this milk? I want drinking this milk. Harry 오빠, 谢谢, 谢谢, 一二三, bye bye, bye bye, Harry, boss, 谢谢, well, good morning. 맛있다. 이렇게 삼시세끼를 제공해주는 우리 똘츠 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잘 먹게요. 오늘 데일리 룩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보내준 티셔츠랑 바지 그리고 크로스백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제 과음하고 아침에 호텔에서 해장하고 다시 푹 자다가 느지막히 왕푸징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왕푸징. 오, 여기는 이렇게 차가 없는 도로인가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쇼핑거리가 엄청 크게 돌려면 부지가 커야 되는데
땅이 너무 좁으니까 크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나도 큰 게 좋더라. 대대익선이란 말이 있죠? 성당 같은 게 있어요. 이쪽 애들 같노? Are you from Korea? Yeah. Yeah, I follow you in Instagram. Oh, really?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China. Oh, nice to meet you. Hi, 你好. We will travel in Korea. When? June 2022. Okay, welcome to Korea. Thank you. Let's just see in Taiwan club. Yeah, I work in Samsung. Oh, really? In China. Bye bye. Bye bye, thank you. 我爱你. 신기하다, 사람이 이렇게 많다, 라는데. 근데 저 오빠 운동한다? 손에 굳은 살 뒤집어져. 아이슈. 다똥. 베이징 카오야. 40분 후에 드린다고요? 오케이. 먹어보자, 그래도 궁금하다. 네. 어머, 뭘가 이렇게 뒤집어져. 내가 살다 살다 오리발을 먹을 줄이야? 너무 징그럽다. 어떻게 먹어, 이거? 징그럽긴 한데 맛은 있다. 겨자를 아주 이뻐이 뿌렸어요. 가오체. But it, oh, oh my god. Spicy, 머스타드 마라. 나장면. 이게 1인분인가 봐, 이게. 유아용이니? 만 원이네, 이게. 어이가 없는데. 심장 뒤집어져. 완전,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트륨 뒤집. 이렇게 한 접시씩이랑 이렇게 뭐 특수 부위인지 뭐 다리 같은 부분 접시까지 하나가 나와요. 껍데기 너무 맛있다. 40분 걸려서 먹을만 하네. 껍데기가 아주 살살 녹아요. 솜사탕처럼. 맛있긴 하다. 비싼 값하네. 여기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는 건물에 클럽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 약간 종합병원 같아, 그치? 海底捞 화광 24시간 화광. 어머 진짜 커. 어머 이 시간에 사람들 이렇게 많다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이게 되게 되게 매워. 너무 매우면 안 되는데. 우리 바텀 못해요 매우면. 하나 둘 셋. 한대. 我爱 海底捞 화광. 버섯 뒤집어져. 와, 好吃. 맛있어요? 응. 웬일 너무 맛있다. 오. 어 잘생겼어. 오. 오. 야 아침 대파람부터 오 줄넘기 뒤집어져. 오빠 섹시 어 뒤집어져 어떻게 했나? 섹시. 어떻게 했나 섹시. 간배. 중국 음식 너무 좋아요. 오늘 데일리룩은 매드머리스에서 보내준 위아래 세트. 너무 유니크하지 않니 오늘도? 뒤집어줘. 예뻐. 오늘이 베이징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투머치하게 한번 입어봤고요. 하늘하늘 날리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브런치 카페 골목인가 봐요. 되게 핫한 언니 오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핫한 김똘똘까지. 아보카도 앤 쉼 샐러드 앤 칭다오 비어 양가 링귀니 with fresh seafood 마르게리타 피자. 시시. 하나 둘 셋. 진짜. 텐션 오른다.
한국으로 치면 상하이랑 베이징은 각각 어느 도시야? 부산과 서울이지. 상하이가 바다 근처고 베이징이 수도니까. 개인적인 선호도는요? 베이징이 좀 더 있고 싶어. 상하이는 클럽이 하나야 거기도? 여러 개 있어. 이제 메인으로 몰리는 곳은 딱 한 군데, 포텐트. 그 전에는 이제 다른 클럽들 이렇게 돌고 막 바 같은 데 돌다가 다들 마지막에 포텐트로 몰리지. 근데 데스티네이션은 약간 데스티네이션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데스티네이션 메인 클럽에서 놀다가 다른 데로 이제 다 빠지는 느낌. 2차로 딴 데 가는 느낌. 원아이 치푸드 파스타 왜 마르가렛 피자. 되게 진하다. 내가 중국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지금 두 번째거든? 얘네 특이한 점이 뭔지 알아? 피클을 안 줘. 아 그러네. 따로 시키는 건가? 토마토스가 원래 이빨이 많아야 되는데 별로 없다. 많이 아꼈네. 토마토스를 토마토보다 기름이 더 많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름 바꿔야 돼. 치즈피자로. 여기 아주 힙한 언니 오빠들 많아요 여기. 그래서 나도 힘 좀 주고 왔어. 베이징 여행 마지막 날 밤 외출 준비. 제가 이번 중국 여행 10박 11일 동안 그렇게 먹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트러블이 안 나고 또 메이크업도 너무 잘 먹고 만나는 중국인들마다 다 피부가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중국 여행 동안 립봄에서 보내준 비건 선인장 라인 그리고 비건 라이스 라인 기초 화장품들을 사용을 해봤거든요.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알로에보다 5배 높은 보습력을 지녔다고 해요. 확실히 피부 속부터 뭔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고 이 비건 라이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2000 쌀겨수 추출물이 들어가서 안색이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하와 파하 성분이 들어가서 순한 각질 제거 효과가 있고요. 메이크업이 정말 잘 먹고 외출할 때 했던 메이크업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에 베이징에서 데이트했던 남자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아주 얇게 연하게 한 단계만 꾸안꾸 메이크업으로 하고 쌩얼인 척 해야지. 오늘 데이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거야. 오빠가 빨간 모자보다 파란 모자가 더 좋대. 파란 모자 쓰고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갔다 올게. 바이바이. So, where is this place? 량마. 량마. River. River. I think there's no the water place in Beijing, but yeah. This is maybe arty feature. Natural. Natural. Wow. So pretty. I like the tree, like the hair. 뷰 되게 좋다. 약간 신도시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야. Taco and egg. Yeah, egg roll. Oh my god. It's bigger than I expected. Too heavy. Oh, I'm embarrassed. Bigger than my face. It's too big. But I can drink it, maybe. Really? Mm. Okay, show me. Maybe pregnant. You're a baby? Yeah, sure. Maybe it's not my baby. The boy who was in destination. No. I did not anything. Only eat 8 hobo. 干杯. 맨 퍼스트 베이비 퍼스트. 굿. 컬처. 테드 미처 투 메이크 어 메모리. 예스. 굿. 굿. 베리 굿. 음. We can order more. This is not enough for you. I'm small eater. Really? I'm a big eater. You? But you are slim. I really like every green vegetable. People who like vegetables have good skin. Okay. Your skin good. I'm good skin. So you like vegetable?
You like cucumber? Mm-hmm. A big cucumber. 다이신. This is 오야꼬동. You know what is 오야꼬동 means? Parents and yes. Wow, you're smart. I like smart boy. Oya means parents, and go means the child. Egg and other chicken. But it's too pity. I'm so sad. Why? Our family is here. I'm crying. But it's culture. I like this shop. This is very romantic. After working, dinner and drinking. Talking with handsome guy. You can take it first. In Korea, old man or important man eat first. But I want to serve for you. I will destroy his hamburger. 谢谢. So we meet three times. I have no friend to meet. Long time. Why? You were busy? No motivation. No this feeling you want to see him. I believe the fate. If we have no fate, we cannot be close. But if we have some faith in relationship, small effort, we can be close. Yeah. I think fate. 예, 나 간다. 서울에서 봐. 바이바이 베이징.